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 래퍼는 쉬질 않는군요. 제가 며칠 전에 비타미르와 빅지가 협업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역시 빅지는 허스라는 래퍼입니다. 쉬질 않아요. 이렇게 한 달 딱 보면 빅지가 새로운 음악들을 계속 꾸준하게 올리거든요. 저는 꾸준함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 허스라는 래퍼 참 좋아하죠. 자, 근데 이번에는 빅지가 또 하나의 유의미한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국 힙합 아티스트와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빅지가 스컬, 조광의 이런 래퍼들과 협업한 야산 리믹스, 제가 반응 영상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빅지가 한국 힙합의 유명한 래퍼죠. 디플로우와 협업한 Who is Who라는 뮤직비디오를 조금 전에 공개했어요. 확실히 이 빅지라는 래퍼가 한국과 몽골을 자주 오고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의 커넥션을 또 갖고 있는 걸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업은 뭐 당연히 제가 반응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두 나라 사이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하면 민간 외교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악적인 교류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래퍼들과 해외 래퍼들과의 협업이 앞으로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빅지가 디플로우와 협업을 했습니다. 디플로우 이분은 사실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OG예요. 진짜 리얼 OG 래퍼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디플로우를 지지하는 코어 팬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말을 그래도 조금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에 사시는 몽골 분들이 많이 계시고, 생각보다 몽골 분들이 한국 힙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디플로우가 어떤 래퍼인지는 많이 몽골 힙합 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직 이 영상을 뭐 댓글은 하나 남겼지만 이게 풀 버전으로 보지는 못했거든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이 유의미 있는 협업의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지와 디플로우의 Who is Who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heard it was old school style trap sound. I think it was a little bit of that. Like that, like Texas style, Memphis style, like that kind. Ah. Both skinhead 스타일의 래퍼들이 또 모였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그런지 형제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도 빅지의 랩 스타일이 서던 래퍼들의 바이브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 특히 뭐 킬러 마이크 같은 래퍼들 예시로 든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런 비트를 들었을 때 빅지의 랩이 너무 딱 맞아, 너무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서던 힙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드가 빅지의 톤과 플로우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생각보다 빅지의 가사는 사회 비판적이고 계몽적인 가사들을 생각보다 저는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톤으로 하면 진짜 막 더리 사우스 바이브로 가면 뭐 여자 얘기하고 클럽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보다 빅지의 가사는 저는 제가 해석한 걸로 보면은 건전하고 교육적인 내용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카메오로
캐미오로 나왔던 아티스트가 기린이라고 한국에 또 손꼽히는 뉴잭스윙 아티스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뉴잭스윙뿐만 아니라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지만 다 올드스쿨적인 바이브의 음악들을 만드는 아티스트죠. 캐미오로 나오네요. 진짜 몇 달 전인가 빅지의 인스타그램에 디플로우가 몽골 여행을 간 거를 봤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 영상을 이게 몽골에서 찍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있죠. 약간 후드 느낌 나는 동네에서 찍은 것 같아. 후드 느낌이 나는 동네에서 찍은 것 같아. 그런 느낌? 아, 오랜만에 듣는다. 저는 이제 한국 힙합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끔 물어봐요. 이제 한국 힙합 래퍼들 중에 누구를 좋아하느냐. 디플로우도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에요. 디플로우의 저는 랩 스타일은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것도 있지만 플로우를 들었을 때 안정적인 플로우,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플로우. 저는 그런 걸 듣는 게 꽤나 좋았어요. 기복이 없죠. 랩 스킬에 있어서 전 그것도 좋아했어. 20년째 했어요. 그리고 가사 보면 알겠지만 디플로우가 이렇게 한국 래퍼의 어떤 외형과 몽골 래퍼의 외형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사실 저도 몽골 분들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착각할 때에도 되게 많을 정도니까 그런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느낌도 좀 위트 있게 표현하는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둘 다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보고 촬영하는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 두 아티스트의 케미스트리는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조금 편곡에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약간 심심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개성 있는 랩 플로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전 느껴졌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 야산 리믹스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빅지가 한국 래퍼와 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멋있고 기분 좋고 오히려 감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몽골과 한국의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뭐 일본 다음으로 가까운 나라가 저는 몽골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몽골 힙합의 발전을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봤잖아요. 몽골 힙합이 얼마나 무섭게 떠오르고 있고 한국 힙합도 지금 뭐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쨌든 또 가까운 나라 간에 또 힙합 아티스트들의 협업이 또 계속 있어야 저는 오래전부터 아시아 힙합이 이렇게 다시 무섭게 떠오르는 발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싶었고 그걸 바래왔던 사람이었고 어쨌든 유의미한 영상이 나와서 기분이 좋고 빅지는 쉬질 않는다. 진짜 허스라는 래퍼다. 특히나 저는 좀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게 모든 래퍼가 뭐 그렇진 않겠죠. 근데 경력이 쌓인 베테랑 래퍼들은 일정 자기 커리어가 쌓이면 다음 앨범이 나올 때 다음 음악이 나올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런데도 빅지 같은 래퍼는 한 달에도 새로운 곡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스눕독을 보고 공장장이라고 그러잖아요. 50이 넘은 스눕독도 끊임없이 곡 작업을 하고 자기 일을 하잖아요. 빅지도 보면 쉬지 않고 뭔가 계속 새로운 작업물이 나오는 걸 보고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어쨌든 래퍼도 실력을 떠와서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래퍼, 허슬하는 래퍼들을 일단 제일 먼저 쳐주고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비타미르와 협업도에 디플로우와 협업도에 계속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디플로우의 플로우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빅지의 플로우를 들었을 때 오! 서던 래퍼 같다. 약간 뭐 킬러 마이크 같은 바이브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본인한테 저는 잘 어울리는 비트였다고 생각해요. 최적화됐다고 생각해요. 자신한테 어울리는 비트를 골라서 랩을 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좀 평이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빅지의 플로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듣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만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